2021년 대한민국 코로나 차박 열풍,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그리고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그리고 전기장치만 있으면은 야외 나들이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역시 황제 차박 4인승 루트 같은 분위기로 출고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연일 계속되는 폭염 그리고 가뭄, 이렇게 아트원 골프 어프로치 연습장에 잔디가 타들어갈 때 제 마음도 타들어갑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나니 마음이 훨씬 더 시원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드디어 GV0 100호 차량 촬영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과 비교 환영하고요. 솔라가드 노블레스 Z 썬팅 필름 그리고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후석 쪽에서도 한번 비춰볼 건데요. 가시죠. 후석 쪽에서도 추가 설명한다면은 이렇게 외장 쪽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를 환영하고요. 자, 실내 쪽 한번 열어보면은 깜짝 놀랄 건데요. 요즘 대한민국 은퇴자들 상당히 많습니다. 은퇴자들이 많은 고생을 했고요. 이제는 편히 쉬어야 되는데 캠핑 잘못 선택하면 역시 고생의 시작. 문 열어보겠습니다. 자, 1열 쪽 열어봤습니다. 본 차량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의 실내는 이렇게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새들 브라운 컬러, 미스틱 그레이 컬러 모두 아트원에서 생산 가능하고 원하시는 컬러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렇게 코튼 베이지 그리고 풀 트리밍 크림 베이지, 리무진 시트 크림 베이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1열 쪽은 늘 설명드리지만 새들 브라운과 이렇게 비교 한번 할 수가 있고요. 역시 리무진 시트 새들 브라운이나 코튼 베이지로 선택을 해도 전혀 무관합니다. 자, 보조석 쪽에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 바로 유튜브 실행되고 터치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순정 핸들 그대로 사용했고요. 바닥 쪽은 늘 설명드리다시피 컬팅 자수 1열과 그리고 트렁크 쪽이 되어 있고요. 상부에는 이렇게 라인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자, 1열 쪽 디럭스 리무진 시트 하는 이유 매번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2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2열 쪽 같이 비치고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바닥 쪽에 평탄화 작업 및 요트 바닥,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도 않고 청결 유지 정말 간편하고요.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리고 그레이 컬러 모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덥네요. 이렇게 한번 실내로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발 벗고 들어간 상태고요. 와,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자,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 텐트를 치고 그늘 막 친들 열기는 안으로 팍팍 들어옵니다. 하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안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앞쪽에 보조 모니터 리무진 시트도 있지만 후석 쪽에는 이렇게 와이드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탑재된 모니터가 있고요. 저는 바로 천천히 뒤로 누웠습니다. 누워보면 상부 쪽에는 팰리세이드 송풍구 쪽에서 나오는 에어컨 바람 상당히 시원합니다. 천국이 따로 없죠. 즉 밖에서 야외에서 텐트를 친다는 거 하고 차 안에서 이렇게 쉬는 거 하고는 정말이지 천지 차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트원 황제 차박, 특히 황제 차박은 아이들이 있으면은 6인승 모드, 그리고 아이들이 다 컸다 하면은 바로 4인승 모드로 선택하시면 이렇게 넓은 2열의 레그룸, 그리고 후석 쪽에는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850 사이즈가 연출이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집 나가면 고생이지만 이 정도로 모드라면은 집 나가도 충분히 두 명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침대 그리고 거실 공간 나옵니다. 자, 아무리 캠핑이 즐겁다지만 그래도 야간에는 모기와의 전쟁, 그리고 낮에는 이렇게 더위와의 전쟁인데, 자, 이런 분위기 안에서 쉰다 그러면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레그룸 쪽에는, 넓은 레그룸 쪽에는 지난번에 영상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왼쪽에는 전자레인지, 오른쪽에는 냉장고, 자 가운데에는 AI 기능이 있는 블루투스 노래방 기능 들어갈 거라고 늘 강조했고, 10월 말이면 저희도 완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것이 적용되면 더욱더 4인승 황제 차박이 빛날 거라 사료가 됩니다. 정말 날씨 덥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안에서 주절거리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한번 누워도 볼 건데요, 누워봐도 되고, 아 정말 편안합니다. 자 이 편안함, 다른 쪽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직접 바로 아트원 황제 차박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잠들어 버리면 안 되죠. 자 후석 가서 역시 전기장치도 시연해 보고 시트도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자 후석으로 가시죠. 자 후석 열어보겠습니다. 0482-5-7755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고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후석 쪽에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꿈꾸는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아트원 황제 시트라고 불리우는 현재 1850 사이즈 침대 모두 보고 있고요. 자 상부 쪽에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29인치 QHD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 즉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 바로 유튜브 실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는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부품과 양쪽에는 도어가 개폐시 들어오는 웰컴 등 그 사이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자체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 사이드 쪽 앰비언트 조명, 밝기 조절, 색상의 변화를 줄 수가 있고, 자 센터 쪽 이렇게 컬러, 베이지 컬러와 블랙 컬러가 있는데 본 차량은 크림 베이지로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에 블랙 컬러가 잘 어울립니다. 선택은 자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에어컨 덕토 구조가 아트원의 자랑인데요.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4개의 팰리세이드 송풍기에서 골고루 밑으로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더운 날 에어컨 바람 골고루 떨어지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양쪽에는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현재 블랙 하대, 그리고 원단은 베이지로 선택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더울 때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있고 없고 차이, 정말 실내 온도 변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4세대 신형 카니발에 많은 분들이 커튼 달고 있습니다. 자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아트원의 특허죠. 자 그리고 후석 쪽에는 전기 장치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게, 그리고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본 전기 장치 기본 세트는 1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중 충전기, 그리고 무시동 히터, 가솔린 전용 에바스 패커 무시동 히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00A인가 100A인가 한번 제가 댓글에 정확한 배터리 용량 남겨드리겠습니다. 일단 고객분들은 이렇게 외부로 노출되는 휴즈만 점검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역시나 나머지 부분은 수납공간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침대 시트 모두고요. 본 차량은 4인승으로 합법적인 구조 변경, 즉 TS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에 성공한 시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합법적인 4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전기장치 시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출고 전에 시험해야 되니까요. 무시동 히터 가솔린 전용 한번 누르면 현재 상태고요. 한번 더 누르면 온도가 34도로 올라갔는데 사실은 25도 정도면 적당합니다. 25도로 맞췄고요. 한번 누르면 무반대, 한번 누르면 온 됩니다. 역시 반대쪽에 버튼 누르면 오프가 되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온도 센서, 그리고 본 버튼은 전원 버튼, 전원 버튼을 누르면 앞쪽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열선, 그리고 시가 아울렛, USB 아울렛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시동을 끈 상태에서. 그리고 옆에 버튼은 테일게이트 버튼, 한번 누르면은 테일게이트가 닫히고 한번 누르면은 열립니다. 즉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키를 찾든가 앞쪽으로 가서 테일게이트 버튼 조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누워서 언제든지 테일게이트를 여는 것도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자 현재 이렇게 전기장치 쪽 시연해 봤고요. 오른쪽에도 역시 시가 아울렛, USB 아울렛이 있어서 양쪽 모두 취침 시에 스마트폰 등을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동 침대 시트에서 승차 모드로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승차 모드로 보여주기 전에 팔걸이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팔걸이 올리고 언더 서포트, 즉 앞쪽에 언더 서포트를 내려줍니다. 내려주고 역시 왼쪽에 있는 버튼은 등판 버튼인데요. 그리고 열선 확인, 오프, 여름에 덥기 때문에. 그리고 언더 서포트가 완전히 내려간 상태, 그 상태에서
등판을 올려줘도 되는데 등판을 그대로 올리면은 겹치기 때문에 당연히 방석 버튼을 이용해서 앞으로 전진, 즉 방석 승차 모드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방석의 뒷부분이 내려가고 앞부분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등판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등판이 올라가게 되고 등판 스위치는 팔걸이 그리고 앞쪽에도 존재를 합니다. 자, 현재 이렇게 4인승 승차 모드로 변환이 손가락 하나로 끝났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하기 때문에 바로 황제 시트라고 불리우는 것 같습니다. 자, 후석 쪽에 이렇게 전기장치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뚜껑을 닫고 돌려주면은 뚜껑이 고정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후석 비춰볼 건데요. 역시나 넓은 수납 공간, 즉 이 수납 공간에는 필요한 캠핑 장비 등을 적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골프백도 당연히 들어가죠. 이 상태에서도 2열의 레그룸은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즉 6인승과는 달리 4인승은 주로 은퇴자분들이 사용을 하는데요. 애들은 가라, 즉 아이들이 있는 집은 6인승 황제 차박이 적당하고 역시 은퇴자분들한테는 이렇게 여유 있는 4인승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제 차 역시도 4인승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4인승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좋은 장소 그리고 맛집 여러 가지 다양하게 소개를, 그리고 실제로 4인승 황제 차박을 사용하면서 불편한 거 있으면은 계속 개선 업로드 할 예정이니 아투원24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 역시 무더위가 계속되는, 찜통더위가 연일 계속되는 날씨고요. 코로나19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앞으로도 아투원24 채널을 통하면은 이렇게 4인승, 6인승, 그리고 의전용, 그리고 7인승, 9인승 다양한 사용자 용도에 맞는 실내 구성 요소를 볼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이상 아투원24 채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